내비둬야 된다. 그래서 노가발을 또 하나 만들었어요. 내비둬. 지혜의 그 목소리, 내비둬. 자, 같이. (웃음) 소개가 그 방송에 지금 출연하고 있는 것 같아. 목소리가 좀 막 낭낭하셔서 그런 분위기입니다. 반갑습니다. 제목이 낯선 행동의 이해와 대응법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원래 이제 미스비에이브예요. 그러니까 문제 행동인데 제가 평생을 교직에 올해 35년 차인데 이걸 만약에 문제 행동이라고 봐버리면 평생 나는 문제 행동과 씨름을 해버려야 되는. 그래서 그냥 새롭다, 낯설다, 그런 스트레인지, 뉴.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 가치 중립적으로 좀 해보려고 했던 것이고요.